시험 학과는 어떤 학과예요? 무대에서도 너무 멋있고 연기도 잘하고 뭐 그거야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시험반은 곤투더 도른자, 빼어나게 잘생긴 멋있는 도라이. 드리안 식타, 어서오세요. 도라이의 어떤 감성이 저는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 일단 너무 재밌, 너무 유쾌해. 누구다? 어, 오빠 좋다는 소리만 계속했어. 나도 너 좋아. 알잖아. 아니, 중요한 건 돼요. 좀 느낌이 비슷하지. 3을 마주하는 그 자세도. 자세가 뭐 어떤데? 우리는 일단은 끊임없이 달리고. 끊임없이 달려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어, 그럼 그럼. 가끔 맞아. 태능 선수촌인지 여기가. 또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 맞아. 먹어볼까?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만두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이제 면만 삶으면은 요리는 끝나고요. 네. 그동안 오빠는 만두. 아! 만두를 또 빚어야 돼, 여기? 아니요. 이거 내가 만두를 만들었어.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봐. 너가 만들어서 만든 게. 내가 만들었어. 아,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네? 심지어 개발도 했어.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거 단어 이름 뭐였죠? HMR. 아. HMR. 다시 뭐라고? 아, 왜 그래? 자마기가 도와줄 거야. 자마기가? 나 아는데 오빠 앞에서 내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그래. 왜 긴장해? 이제 너답지 않게. 얘를 좀 튀겨주면 돼, 오빠가. 튀길 줄 알아, 혹시? 유래, 나 이거 처음 왔어. 만두 맛있을 것 같아. 오. 잘 튀겨졌다, 이건. 맛있어. 만두만 계속 먹어도 돼? 나 잡을 데 없으라고 콜라 입고 왔지, 오빠. 그치, 그치. 오빠, 맛있지? 어때, 괜찮아? 냉정하게 얘기할게. 어. 맛있는데? 만두만 계속 먹어도 돼? 뭐야, 맛있잖아. 아까보다 나은데? 어, 근데 맵지? 맵긴 하다. 어, 내가 좋아하는 단무지가 있네. 내가 좋아하는 단무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 내가 오빠 지금 먹고 싶은 이 순간에 좀 넣어줬는데? 아니. 그거 정말 재구력이 좋아야 돼. 내가 연기를 오빠랑 너무 해보고 싶어. 아, 그게 아니라 저기 유리야 이거 좀 잘못 던지잖아? 그러면 눈이 시려. 우리가 같이 만든 거 가지고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건 좀 속상하니까 오빠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줘. 이거를 차라리 더 쫄려서 탄탄면처럼 짬짬면을 만들어. 뽕뽕면이나. 맛이 없지. 안 먹는. 아, 안 먹겠다는 의지잖아. 아니. 지금 휴지를 갖고 오려고. 얼굴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 많이 맵구나. 어, 나는 매워. 볶음 짬뽕으로 좀 만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그럴 것 같아. 원래 이제 국에 이렇게 있는 면은 사실 국이 맛있어야 되거든. 국물은 아직 좀 유리가 스킬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 아니. 아, 화내지 말고 유리. 어떻게 알았어? 귀가 빨개졌어 지금. 내가 화낼 거 어떻게 알았어? 어쩜 귀 색이 어쩜 이렇게 너 지금 헤어밴드랑 똑같아지는 것 같아. 생각을 해봐. 너가 지금 어저께 마음을 했어. 응.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 지금 너가 만든 이걸 딱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만 진짜 아닐까? 그치 그치. 근데 마음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오빠는? 아니 난 든다는 뜻이었어. 너도 들기에 바라는 마음이니까. 내가 봤을 때 더 진해야 돼. 아 그래? 조금 이게 매콤한 거 같진 한 게 아니라 그 국물의 깊이라고나 할까? 유리의 그 내공 같은. 아. 그러니까 아직 무르익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르익다기보다 아직 녹지 않았다. 어. 못 먹겠다는 뜻이지. 다 먹어 빨리. 어? 아 그럼 다 먹으려고 지금 천천히 먹으려고? 오빠랑 나랑 같이 만든 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그게 좀 의미 있지 않냐고. 의미 있지. 아니, 의미 있지 유리야. 유리한 식탁의 마지막 회를 지금 나와가지고 같이 짬뽕을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그거 얼마나 의미가 있어. 마음이 담긴 거야 아니면? 아 영혼 지금 충만하다. 아, 예. 영혼 충만하니까 지금 하나 더 먹잖아. 이거. 만두를 먹잖아. 왜 이걸 안 먹고? 야 너는 솔직히 만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니 지금 사실? 아 그렇게. 그렇지. 어, 만두가 맛있다고 해주면 사람들이 저 만두가 대체 뭘까? 아. 오빠의 이 깊은 속뜻을 몰라. 오빠 진짜 오빠는 나보다 한숨이야. 우리가 비록 다 먹지 못했지만 이름은 그래도 시원하게 유리한 짬뽕.
진짜 나보다 한 10수 위셔. 아, 근데 시원과 유리는 색깔을 다르게 아, 당연하지. 그건 제가 미리 저도 염두에 둔 바입니다. 어때? 글씨체는 마음에 들어? 아니면 좀 어디를 좀 고쳐? 다 마음에 들지. 아, 그럼 만두 그릴 줄 알았다. 여기 만두 좀만 그려. 보고 그리면 되지 뭐. 그냥. 오. 오, 좋아. 시원하게 유리한 짬뽕. 정면까지 센스 있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뭘 해야 되지 이제?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그걸 시원 오빠 옆에다 두고 괜찮겠어 오빠? 같이. 오? 아니 미안하지만 내 추억인데, 나 혼자만의 추억인데. 오빠 옆에다 두고. 아, 난 괜찮아. 가면 돼. 왜? 나 굉장히 그냥 쿨해. 가려고? 아, 굉장히 쿨해. 그냥 미안해 안 해도 돼. 아니, 나 미안해 한다는 전제는 오빠 옆에 있다는 전제지. 아, 그러니까 가면 안 미안해. 아, 진짜? 아, 그냥 쓱 갈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인사하고 가면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동안 내 유리한 식탁 우리 유리 씨의 또 유튜브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즌2도 기대해봅니다. 아,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짬뽕 맛있고요. 만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 유리 씨 앞으로도 정말 왕성한 활동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사장님 아니야? 사장님인 것 같아. 와줘서 고마워요. 오빠 자본주의 미소인 것 같은데 살짝?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입꼬리가 보였어. 자본주의 미소. 아 근데 이거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 끝날 때 찍는 사진 정말 진짜 진심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최고의 끝. 속도로 집에 가. 진짜 내 스타일이야. 오빠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가고 오빠 잘가. 수고해.